맞습니다. 치킨 먹는 모습은 정말 이건 진짜 어?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어? 안녕하세요. 안 배워. 안녕하십니까. 들어섰다. 재현아. 아이고 아이고. 네 재현이 아이가? 그래 아이고 반갑다. 어 재현아. 그래 차마다 여사 간 거 그만 챙겨야지 뭐. 아이고 야 얼마나 많이냐 이게. 어. 형이 그 말 편안하게 해야겠다. 너 술 마시나? 말 편하게 해야죠. 어. 네. 살아있네. 눈썹이 막 이렇게 올라가죠. 우리 또 낯가림 있어가지고 니랑 우리가 똑같다. 제가 근데 우리 진짜 어, 형들 세 명이 진짜 좋은 형들 그게 누가 뭐라 그랬다. 잠재 어? 뉴스에서 본 게 다가 아니야. 아니 승훈 씨가 좀 재현이는 알아요. 아니 왜냐면 모든 사람인데 고모동. 어 고동이랑 인연이 있네. 고모동. 뭐야? 고모동 아닌가? 나온다 고모동. 그럼 지금 어떻게 되나요 가족 관계가? 가족 관계가? 잡으셨어요? 형님 있어요. 아들들이가. 아들들이가. 장 장인 어른들 사이. 어디서 놀아? 아니 뭐 하시나? 누나, 네가 호동이 형 너 어떻게 생각해? 평소에 진짜로 제 기억 속에 형님은 그때 무슨 라면 파티인가 라면을 계속 끓여서 드시는 게 있어요. 육봉 라면이 생각나는구나. 그 모습과 그런 폭력적인 모습과 폭력적인 모습 잡았을 때 자극적이래. 이게 풍경하면 그냥 진짜 이게 자극적이거든 단어가. 대부분 남자답게 따고 얘기하지. 아 이게 형제들끼리 살아서 그래. 어. 아 단어가. 아, 어. 야. 엄청 당황한 거 못 봤어. 누구 따르는 거 봤어? 네? 누구 따르는 거 봤어? 그 피해자는 생각이 안 나요. 아 피해자. 그 피해자는 생각이 안 나요. 아 피해자. 네 몸에 문신 있지? 아니 없어요. 없어? 네. 문신 있어? 하토가 아니야? 이리가. 아 없어? 네 없어요. 깨끗하대. 어? 깨끗하다는데? 고양이 어때고? 아 궁금하다. 고양이 어렸을 때 죽살아 나. 어. 집에서 태어난 나 병원에서 태어난 나. 병원에서. 어 잘 살았네. 형은 뭐야? 부모님도 다 서울이시고. 좀 잘 모르겠어요. 어? 야, 얘 고양이인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. 인천 쪽이라고 그렇고. 아, 좋게 보면 남자 생기기들 잘 얼핏 보면 엉망이야. 안 그래? 아, 말이 보자마자 공격질이다 그러고 피해자들이야 부모님 고양이 뭐더라고. 야, 내가 보시는 뭔데? 여기 똥집에 사나? 네, 혼자 살아야지. 아, 그래 막 살아. 와, 뭐 대단해! 근데 카메라까지 얘기 와야지. 아, 참 안 들어 오래됐다. 형도 사랑해봤다. 뜨겁게. 뜨겁게. 형도 뭐 시원하게 해봤다, 그지?